1할 때 승률로 최악의 시즌 초반을 보낸 삼성의 전반기 성적은 뒤에서 두 번째인 9위. 날씨가 뜨거워지기 시작한 5월부터 경기력이 되살아나 꼴찌를 면하고 승률 4할을 기록했습니다. 하반기는 걱정보다 기대가 더 큽니다. 마태형 이승엽을 중심으로 타선이 폭발하고 있고 투수진도 안정되면서 최근 5할 때 승률을 이어가며 중위권 진입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투수 네나도와 패트릭이 전반기 4승밖에 거두지 못한 게 아쉬운데 투수진만 조금 더 받쳐준다면 가을 야구 진출도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삼성 선발진들이나 불펜 좀 안정감을 줘야만 그나마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스트 시즌 진출을 위한 5강행 막차를 타기 위해 필요한 승리는 37승. 앞으로 6할 때 이상의 승률을 기록해야 하는 어려운 목표지만 야구면과 삼성의 뒷심을 기대하는 지역 팬들이 많습니다. 지난해 1부 리그 승격에 성공한 대구FC도 하반기 반등이 절실합니다. 현재 11위로 강등 위기에 몰렸는데 최근 측면 공격수 전현철을 영입하는 등 1부 리그 잔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8번의 경기에서 승리가 없어 1승이 간절한 상황입니다. O conjunto todo, né? Eu acho que todos os setores ali estão havendo falhas, né? A gente vem tomando vários gols aí que a gente não tomava antes, né? Então acho que todos os setores, na verdade, tem que ser corrigido. 전반기 힘든 시기를 보낸 대구 연고 프로 스포츠 구단. 지역 팬들은 하반기 역전의 드라마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TBC 서원진입니다.